이민연생들, 이제 양력을 말하는 거예요. 10월 한 해를 말하는 거예요. 한 달을. 그런데 이제 52년생들,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정말로 내가 처자식만 없다면 내가 지금 정말 저 직장을 정말 때려치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싶다. 그러나 내가 이동해서 견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3, 4년 전부터 이동을 하지를 못하고 남은 눈치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많이 살았던 걸로 내가 보이거든요. 그랬을 때는 이번 10월 달부터는 내가 운이 좀 들어요. 아무리 삼재더라도 만약에 내가 가감한 이동하고 싶다. 그러면 하세요. 남은 눈치 보지 마시고 사세요. 그래서 어디 이동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그 회사에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. 그리고 또뭐 집도 마찬가지예요. 그 집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이동하고 싶다. 그러면 나는 10월 달 하라고 하고 싶어요. 그다음에 64년생들 마음이 많이 조급할 거예요. 불안하고 모르겠네요. 이 띠를 보니까 눈물이 나는데 고생도 참 많이 했을 거예요. 남 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고 가장으로 가장 아닌 가장으로 살면서 많은 고통도 당했을 건데 건강 쪽으로다가 많이 안 좋게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 10월 달만 잘 넘기시면은 11월 달, 12월 달은 좀 내가 건강을 되찾지 않을까? 다른 못 찾아도 조금 찾지 않을까? 그러니까 건강으로서 아마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건강 특히 조심하시고요. 금전적도 많이 힘들게 보이지만 그래도 금전이 어디서 나타나도 나타나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만약에 내 몸이 너무 많이 아픈데 내가 치료받을 돈이 없다면은 그냥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마시고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그다음에 76년생들 그냥 나는 정말 잘한다고 잘해. 열심히 한다고 해. 근데 정말 남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았을 거야. 그냥 정말 내가 속을 까놓고 정말 내가 밤이라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박이라면 속은 다볼 수가 못 보잖아. 그쵸? 근데 10월 달부터 난 누구한테 알아달라 하지 마시고 10월 하반기를 조금 넘어서는 그 많은 내가 나한테 오해를 그 갖고 있던 분들이 아마 오해를 많이 푼 달이 될 거니까 조금 억울하다, 슬펐다. 그러면 내가 11월 달, 12월 달은 그 눈물 닦을 일이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요. 용기 내십시오. 그다음에 88년생. 내일 해야지, 모레 해야지. 그게 너무 심해요. 그냥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야.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지. 내일 해, 뭐 급해야지. 그건 게으름도 있지만 자신감도 없고 내가 무기력함도 너무 많아. 그렇지만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무기력함에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월 달에 그냥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했으면 좋겠어. 직장을 가고 싶어? 그러면 나 다음 달에 가야지. 다음 달에 가야지. 그게 1년 됐어 벌써. 그쵸? 아마 이 말을 듣고 공감하신 분은 많을 거예요. 나는 몸이 아파서 못 갔고. 나는 또 예를 들어서 그 직장에서 있죠. 자신감이 없어서 못 갔고. 그러나 내가 한번 용기 내고 간다면 나를 반겨줄 나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. 그러면 내가 우수를 달인 될 겁니다. 화이팅입니다.